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감자칩, 자가비 마일드, 허니 마일드라는 여러분들 신상품, 과자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뭐 허니버터칩, 허니통통, 다들 뭐 허니버터에 관한 과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. 오늘 BJ 깐따삐아는 자가비에서 나온 허니 마일드 맛을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립니다. 일단은 냄새 한번 맡아보고요. 스멜 죽이는데? 이야. 양을 한번 보야죠. 양이 요 정도. 요 정도. 양이 요 정도 느낌인데요. 맛있다. 야, 이거 여러분들, 요 느낌인데요. 요 느낌인데, 맛있어요. 맛있고, 여러분들, 그 허니버터칩이 약간 얇잖아요. 그리고 허니통통도 아무리 두껍다고 하지만은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설명할 건 없고, 기존에 뭐 프리미엄 감자칩 중에서는 그래도 허니버터 맛을 많이 살린, 네, 그러면서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 같아요. 야, 이거 맥주 한 잔으로 먹으면 맛있겠다. 아, 이게 손을 빨게 되니까요. 이 양념 맛을 좀 디테일하게 알수 있겠네. 원래 이런 과자는 좀 쪽쪽 빨면서 먹어야 되거든. 약간 고소한 맛이 더 가미된 것 같네. 좀더 치즈 맛이라고 해야 되나? 버터 느낌은 아니고, 기존의 허니버터보다 약간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? 예, 그런 느낌이 좀더 가미된 것 같아.